종합물류기업 글로지스가 인천공항 자유구역지대에 자체물류센터를 운영합니다. 글로지스는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출입 물류센터를 오늘 완공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물류센터 완공으로 글로지스는 기존 대비 약 10배 증가한 화물 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. 또한 냉동 냉장 창고와 무균실을 보유하고 전문 약사를 고용하는 등 수출입 권역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. 글로지스는 온도와 외부 환경에 민감한 의약품을 특별 관리해 화주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김백호 대표이사는 물류센터 완공으로 고객사 서비스를 향상시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동원입니다.